지난해 이상 한파로 지리산 녹차의 40% 이상이 동해를 입으며 피해가 컸습니다. 이번 겨울 농민들은 톱밥과 왕겨를 뿌리며 동해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하동군 야생 녹차밭. 푸른 밭 사이로 노란 왕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. 농민들은 왕겨와 톱밥으로 녹차 뿌리 부분을 덮어주고 있습니다. 어렵니까?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이걸 왕겨를 갖다 좀 깔면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. 지난해 하동에서는 이상 한파로 전체 녹차 재배 면적 423헥타 가운데 41.7%가 피해를 봤습니다. 녹차잎과 가지가 말라 죽거나 잎이 붉게 변하는 동해 피해를 입으면서 가루 녹차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따랐고 농가 소득도 크게 줄었습니다. 지난해 초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2, 3주가량 지속됐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온도가 가장 낮았었고요. 두 번째는 강수량이 낮아서 이 토양 수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. 영국과 독일에 녹차 200톤까지 수출할 계획인 하동군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겨울 100헥타의 녹차밭에 왕겨와 톱밥 4만 포를 뿌리고 있습니다. 기온 상승 효과가 한 2.5도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수분 증발 억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. 아직까지 동해 피해가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. 세계 농업유산인 하동 지리산 녹차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농민들은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